There's a train for the broken hearted to carry you to the other side. There is a train for the ones forgotten to carry you to a heavenly light. Wow!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바로 이곳은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인천 국제공항입니다. 여기 왜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Why? Why? 산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이곳에 왜 와 있을까요? 자,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에 방영된 강천 장로의 박우진 목사입니다. 참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방송을 통해서 일본 교회를 알게 되었는데, 그 일본 교회가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어서 그 교회를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요청을 하오니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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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죠. 가실 거죠? 당연하죠. 목사님. 당연히 갑니다. 네. 우리 고향교회 패밀리가 네. 해외로 이렇게 또 한 번 나갈 수 있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강촌 장로교회 박우진 목사님의 저 기억납니다. 시즌 1이었죠? 이제서야? 그 편을 일본에서 목사님이 보시고 이렇게 또 연결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가질 수 있냐고 네. 또 우리 박우진 목사님이 요청에 당연히 가야죠. 어디든 산동고 물건 어디든 갑니다. 그렇죠. 사실 누나 근데 저희 고영계 패밀리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까지 가게 되고 정말 우리가 경사 중에 경사고 출세 중에 출세인 것 같습니다. 가서 일하셔야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저희가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까지 그러면, 안전하게 네. 모실 테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따라오십시오. 자, 컴온. 자, 하십시오. 고고고. 고고고. 자, 여권 챙겼죠, 여권. 자, 가자. 자, 우리가 바빠요. 얼른 가야 돼. 오늘 고향교회 패밀리가 찾아간 곳은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은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함께 독자적인 문화와 예술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인기 관광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는 나리타 공항. 우리 고팸은 잘 도착했겠죠? 저기 보이네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오마치 목사님 아오마치 목사님. 네, 아오마치 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겐키 데스까? 아, 오겐키 데스. 아, 반갑습니다. 가와이. 가와이. 목사님, 하지메 마시세.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먼 길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한국말 좀 잘하시네요? 네, 조금만 합니다. 일본 분 아니세요? 아, 저는 교포 3세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다행히 목사님이 뭐 일본 한국어 다 잘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일본 편은 마음 푹 나도 되겠네요. 네. 일본에 오셨기 때문에 나리타 교회에 오기 전에 네. 일본을 좀 안내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일본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와. 저는 일부터 안 하고 저희 네. 보통 일하거든요. 네. 일부터는 관광부터요? 네. 아니 관광 이러면 아는 시간을 가져야죠. 아는 시간 네. 어쨌든 관광과 아는 시간은 달라요. 그래요? 저희가 일본에 왔으니까 일본에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일본에서 알아보러 목사님 어색하시겠지만 네. 같이 함께 끄끄끄 외쳐주시면 끄끄끄 이렇게요. 네. 네. 아시죠? 네. 네. 자, 다 함께 끄끄끄. 와, 잘하시네. 가야 목사님. 목사님 정말 코펨 스타일로 잘하시는데요. 드디어 일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기대 충만한 시간. 과연 고품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정입니다. 와. 그쪽에 나리탄 오픈해가지고 아니, 근데 목사님, 네. 여긴 도대체 어디예요? 어디예요? 여기가 나리타 신초지 그 전문 입구 앞입니다. 아, 나리타. 나리타 산? 산. 네. 나리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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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나리타 산이거든요. 아. 원래 산이었어요. 네. 그게 철이 생겼기 때문에 나리타 산 신시오지라고 해가지고 철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1080년 전에. 절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커요. 일본에서 세 번째 큰 철의 대표적인 것이고 여기가 본부입니다. 이거 뭐 쌀과자예요? 한번 드셔볼래요? 네. 아, 무슨 저희가 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있어요. 아니, 어뜻 보기에는 약간 달고나 같기도 해요. 네네. 네. 달고나. 미츠. 아. 간장? 아, 목사님 간장이에요? 간장이에요. 간장. 네. 아, 드셔보세요. 네, 우리는 설탕을 원했는데 간장을 드시네요. 아, 와,
맛있겠다. 가을 과자예요. 먹어볼까? 어때요? 간장이 오히려 안 짜요. 또 먹어볼게요. 짜네, 좀. 목사님. 네. 이렇게 맛있는 것도 되게 많죠, 다른 데도. 많죠. 네. 아니, 근데 네. 방금 저 점원이 네. 엄청 친절했어요. 네. 근데 약간 그 일본의 전체적인 국민적인 성향들은 네. 그래, 그건 어떠세요? 버릴 수 있죠. 네. 왜냐면 그것뿐만 아니고 어디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 서비스 같은 거 네. 잘 하셔요. 네. 근데 그것이 진실로 그런가 하니까 아니, 겉으로만. 이런 성향 때문에 혹시 또 일본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전도할 하네요. 때는 또.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일본 사람 그 본질 안에 네. 싸우는 것을 싫어해요. 아. 옛날에 일제시대 많이 싸웠는데 네네. 요즘 사람들은 싸우는 것을 싫어해요. 그냥 머리만 숙이면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국가 나라, 속에 나라 길이끼리가 털어놓고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일본 사람들이 싸우지 않아요. 이 문제는 갖다 놓고 한 이야기 하자. 그러로서 끝이니까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믿음 생활 그래요. 교회 오세요, 갑니다. 그러면 또 이상 앞에 안 가는 거. 안 오시고. 네. 사실 우리가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이렇게 하면 따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교회상 가겠습니다 하니까 우리는 그래요, 기다리겠습니다. 이걸로 끝이거든요. 이제 보니까 다 시간 됐네요. 그래요? 아, 그래요? 우리 교회 가는 게 첫 번째 그 길인데 네. 우리 늦어졌네요, 좀. 아, 그렇네요. 네. 빨리 갑시다. 관광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디 갑시다, 이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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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가야 되는데 가야죠. 여기 보느라 정신없어. 얼른 가세요. 네. 얼른 갑시다. 일본 혼슈 동중부 치바현에 위치한 나리타시. 나리타 국제공항으로 유명한 도쿄의 작은 위성도시로서 인구 13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나리타 복음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와! 어머! 우와!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아니, 일본에 이렇게 큰 교회가! 어머나 세상, 일본 땅에! 대단하네요, 목사님. 와, 나리타 교회예요? 네, 나리타 복음교회입니다. 우와. 나리타 복음교회는 일본 선교와 북한, 아프간 선교에 힘썼던 김사무엘 선교사와 아오마츠 목사가 협력해 28년 전 나리타에 개척해 세우셨는데요. 복음의 볼모지인 일본 땅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와, 드디어 나리타 복음교회 도착했어요. 찬양 소리도 들려요. 들려. 와, 역시 와. 아니 근데 목사님 저희가 네. 알기로는 네. 일본에 이 정도의 규모의 교회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나리타 복음교회, 네. 와, 크네요. 아, 그래도 처음에는 뭐 개척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여기서는 오피스 두 군데 빌려가지고 네, 그래서 7년 네, 사무실 같이 7년 갔다가 또 7년 저기 교회 옮겨가지고 또 이번에 70평 부지에다가 또 건축하고 또 7년 있다가 여기 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그러면 처음에 네. 나리타 복음교회가 이곳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여기 세 번째 자리구나. 네. 여기 지금까지 지나니까 28년째 됩니다. 세상에. 28년 동안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힘들었죠. 네. 근데 저보다 더 우리 집 사람이 또 우리 사모가 많이 힘들었지요. 사모님의 역할이 또 네, 큰 비중을 차지하셨구나. 그렇잖아요. 네. 사모님 진짜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어디든.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근데 그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그 귀한 네. 사모님은. 우리 집 사람은 지금 네. 하레리아 보육원에서 네. 거기에 계십니다. 아. 그쪽에 한번 가볼까요? 네,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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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 오. 아, 이렇게 커요. 네. 아니, 유치원 맞아요? 네, 맞아요. 할렐루야, 엄청나다. 네. 이게 너무하다, 이것도. 진짜 너무 큰데?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와, 하나님 치였어요. 네. 와, 대박이다. 여기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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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모여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네. 세상에. 와, 감동이다. 진짜. 일본 땅에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다니. 와. 나리타 복음교회에서 시작된 할렐루야 보육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졌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는 경우는 일본에선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입을 모아 큰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네요. 민나선 고에 갔기 때문에 아브나이요 이엔이 가이른다요 때 이때 완트 아브나이요 이엔이 가이른다요 부럽고 날이 멋있다. 할렐루야 보육원의 원장인 한경숙 사모. 선교사의 마음으로 일본에 시집을 와 사명을 따라 일본의 어린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오이로꼬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모님 반갑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누구보다 흐뭇해하시길래 누구실까 했더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모님이요. 사모님이시라고. 아니 목사님께서 유치원 이야기는 하셨는데 네. 이렇게까지 잘해놓고 이 많은 아이들까지 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와, 예, 하나님이 하셨어요. 세상에. 아. 아니 근데 이 아이들이 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원래 교회를 다니던 네. 아이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죠. 오? 예. 지금 우리는 씨 뿌리는 가정입니다. 아. 예. 대단하시다. 근데 그래도 돼요? 근데 일반 유치원에서? 예, 그렇게 좋은 사람만 여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네. 세상에 귀하다. 근데 들어와서 한 달 되면 네. 이 교육이 좋다는 걸 알아서 소문이 나서 우리 유치원이 못 들어와요. 지금 줄 서 있어요. 어머 세상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최고. 너무 감동인 게 이 일본 땅에서 한국분이 일본 어른이들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와 이게 가능하구나.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할렐루야네요. 진짜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원래 보통 사람이 아니라서 어린이 선교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있는 사람이라서 네. 이 어린이 선교 하시니까 네. 너무 궁금해지긴 하네요. 맞아요. 어떤 이야기들도 있을지 네. 네.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네. 우리 애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뭘 기다리셨어요?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찬양을 가르쳐준다고 했거든요. 저희를요? 예, 아이들이 좀 알아들을까요? 예, 알아듣지 못해도 애들 다 영어로 알아들으니까. 아, 네. 아 영어로.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주여. 주여. 영어로 알아듣게끔. 주여. 예,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one, two, welcome to Japan. 학수, 학수 대목가 마시오. 아리가또, 아리가또. 낯선 언니 오빠의 갑작스런 등장에 영 반응이 시원치 않은데요. 노래를 준비했어요. 시작! 사트네 사타요 내 맘의 사랑이 사트네 사타요 사랑이 잘합니다. 사트네 사타요 내 맘의 사랑이 사트네 사타요 내 맘의 사랑이 더 사트네 사타요 내 맘의 사랑이 사트네 사타요 내 맘의 사랑이 그럼 그렇죠. 역시 우리 고팸이네요. 발랄한 율동과 찬양을 보고 굳어있던 아이들이 너도 나도 따라하며 즐거워합니다. 처음에 그 할렐루야 유치원 딱 보고 와 그냥 멋지다 대단하다 했는데 아이들이 정렬하게 딱 앉아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그 어떤 주일학교에서 봤던 어린 예배보다 더 씩씩하고 더 생동감 넘치고 더 생명력 넘쳤어요. 정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심이구나. 이번엔 맛있는 식사 시간입니다. 밥을 먹기 전 한 목소리로 식사 기도를 하는 아이들. 일이라면 빠질 수 없는 고팸. 아이들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배식은 물론 어린아이들 곁에서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식사를 도와주는데요. 모두들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네요. 먹어 먹어. 자. 오이시! 오이시 오이시 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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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아까 어떤 친구가 아이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아이시 이런 줄 알고 놀래서 야 나 아저씨 아니야. 아니 근데 봤더니 오이시더라고. 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애들이 네, 네.
이 점심시간 대로 그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으니까 표정이 달라요. 애들 표정이 완전 해맑고 때깔도 다른 것처럼 빛나고 눈빛도 선명하고 진짜 눈에 정말 축복받은 아이들이다. 야, 니네 진짜 보통 사랑을 받는 게 아니야, 얘들아. 우리 원장님 봐, 사모님 봐봐. 끝까지 하나를 더 먹이시려고. 야, 사랑을 나눠서 저렇게.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먹으면 될까요? 사모님, 아, 우리 좀 벌려보자. 아, 저희들도 배고픕니다. 아, 사모님, 어린이들한테 관심밖에 없으세요. 마이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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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 의식.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날 새싹 같은 아이들. 일본은 물론 온 세상에 빛이 될 우리의 희망이죠. 저희도 우리 사모님처럼 이렇게 아이들과 더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옷도 갈아입었어요. 아니 근데 사모님이 이길 수가 없어. 아이들이 사모님 얼마나 저한테 붙잡아서 막 달려들고 아까 보셨어요? 안아달라고 사랑해달라고. 아, 뭐 부러웠어요 사모님. 아니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직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아이들을 좋아하세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애들이한테 받는 그 영향이 제가 오히려 더, 맞아, 더 맞아. 많아요. 맞아. 그리고 오히려 애들한테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나저나 이 아이들 사역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기초가 없으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초는 무슨 기초가 가장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 토대를 삼아야지.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 틀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일본 땅에 가장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아들이 미래일. 그래서 그 미래 속에 들어가면서 이 학병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일본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으셨구나. 그게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귀한 사역인데 우리가 오늘 유치원을 봐서도 그렇지만 어마어마하거든요. 규모가 처음부터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셨는지. 그렇지 않죠. 12평, 16평 사무실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저는 어린이 선교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왔는데 두 번째 교회가 70평, 30평의 교회였고 거기서는 유치원을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 300평 땅을 주세요. 그거를 15년 기도해왔어요. 300평 땅 주시고서 그 다음에부터 이제 유치원을, 아니 어린이집을 시작했죠.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잘 되셨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순차적으로 이렇게? 제가 그 선생님 한 분 모시고서 일곱 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제 있는 돈 다 털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뭐 수입이보다 없고 월급도 없었죠. 근데 이제 그 한 8년째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힘들죠. 예, 그 문을 닫으려고 그랬어요. 그만 너무 지쳤어요. 일도 지치고 몸도 떨어지지 않고 애들 사랑으로 밥해준다고 했는데 사랑보다 내 피곤한 얼굴 애들한테 보여주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애들을 이제 4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면서 모집을 안 했어요. 그래서 20명을 데리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그때 4명이었는데 선생님 월급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학부형들이 울기 시작했고 어머. 그리고 저를 이런 보육원을 그만두게 할 수 없다. 국회의원을 모시고 오고 저를 시장님한테 데리고 가서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비전을 얘기했죠. 이 나라를 살리려면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는 3,000평의 땅과 함께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보육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한경숙 사모의 분명한 목적과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시작으로 해서 그렇죠. 나라와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귀한 유치원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 정식 인가가 됐습니다. 와. 교회도 됐습니다. 이야.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모님은 항상 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죠. 네. 하여튼 계속해서 이 사모님의 사역을 우리가 응원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박수로 우리. 사모님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아주 균형 있게 사랑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땅에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을 보내셨구나라는 확증이 그 유치원에 갔을 때 들었습니다. 보육원 사역을 마친 고펨, 마을을 한번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나리타 원래부터 사신 거예요? 나리타에? 아니 저는요 오사카 출신이거든요. 오사카. 네. 오사카. 네, 오사카. 그러다가 사역 때문에 나리타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동경지 올라왔죠. 신학교 가느냐고. 동경에는 신학 시작해갖고 와서 지금 30년. 사모님 나리타는 그럼 어떤 동네인가요? 나리타는 공항이 있죠. 나리타 네. 공항. 그리고 네. 여기는 농촌하고 네. 시합을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네. 뒤돌아보면 농촌이고 앞으로 보면 시내고 그리고 공기가 막죠. 네. 근데 물도 좋지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전에 텔레비에서 네. 일본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나리타가 두 번째로 나왔어요. 자 우리 네. 네, 배가 고프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일본 요리를 한번 드셔보시죠. 네. 어떤 음식이요? 소바 어때요? 소바! 소바! 와, 드디어 일본 음식을 맛볼 차례인가요? 빨리 가요, 빨리! 와, 대박! 소바 보세요. 일본에서 직접 잡는다. 소바. 소바. 직접 먹게 될 줄이야. 할렐루야. 일본에는 네. 한국에는 소리를 내서 먹으면은 교양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일본에서는 소리 내서 먹는 것이 교양이 있어요. 저 자신 있어요. 교양이 네. 자신 있어요.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넣어서 다 풍덩 담그지 마시고 살짝 담궜다 살짝 빼서. 어머 사모님 봐라.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 사모님 소바 좋아하시나요? 사모님의 리얼한 호로록 소리와 제이미의 얼굴을 보니 저도 배가 고파집니다. 목사님도 호로록? 애타게 기다린 곱햄도 아주 맛있게 먹네요. 아이고 소바 먹다가 숨 넘어가겠어요. 소바, 아 현지의 맛. 역시 현지에서 먹어야지만이 제대로 먹었다. 네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소바였어요. 잘 먹었다. 맛있는 저녁 식사 이후 다시 한 자리에 모인 네 사람. 고펨은 특별했던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목사님과 사모님께 나리타 복음교회의 지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야 역시 네.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따뜻하게도 녹차를 마시니까 네.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근데 저희가요 네. 고영계 패밀리 농촌으로만 계속 가다가 일본으로 온다는 소리를 듣고 도착했는데 네. 아 이러 잘 못한데 걱정이다. 너무 걱정했죠. 근데 목사님 뵈는 순간 네.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 목사님이신 줄 알았는데 교포 3자라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고 맞아요. 더 깜짝 놀란 건 사모님은 또 한국 분이시라고. 그렇죠. 어떻게 만나셨나요? 제가 28 때 네. 한국에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손을 봐가지고 네. 네. 세 번째 만났던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었어요. 오. 실례지만 그때 당시 목사님 교회 다니시고 예수? 안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그래요? 네, 무신론자였고요. 사모님은 혹시 모태신앙 아니면 모태신앙이죠. 근데 그럼 목사님 예수 안 믿었는데 어떻게? 근데 선볼 때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는 노하고 돌아왔죠. 아 그래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데요. 아 첫 질문이 예수님 예, 믿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아니 처음엔 뭐 월급이 얼마나 하니까 이게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라고 첫 번째부터 물었기 때문에 그런 여자 지금까지 안 만났거든요. 네, 찾기 힘들죠. 그래서 아, 뭔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죠. 그럼 사모님, 그러면 사모님은 안 믿는 분을 만났는데 노하고 나가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웨딩드레스까지 입게 되셨어요? 딴다다다 하셨나요? 글쎄요, 그것이 이제 얘기를 하면 길인데요. 네. 이제 짤막하게 할게요. 네. 기도하면서 40일 작정 기도, 새벽 기도를 들어갔죠. 세상에. 근데 교회만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배우자다. 내가 예비했노라. 그래서 결혼식을 우리 교회에서 올렸습니다. 모태 신앙과 무신론자로 만나 이어진 부부의 연.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후에 깨닫게 되는데요. 사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제사상을 차려놓고 저를 맞이했어요. 향불 냄새에 조상 이름을 붙여놓은 그 부적들과 그때서부터 저는 절간에 들어왔구나. 어머나. 울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한국에서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 아이고. 우리 집 망한다. 그리고 저 머저리 같은 놈 부인 따라 교회 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아기를 얻고 말씀이 다 끝나면
손살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약속을 지키는 건 일본 사람 약속을 잘 지키잖아요. 네.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해줍니다. 부사님, 약속을 하셨다면서요? 남자는 지켜야죠. 네, 약속 꼭 지킵니다. 꼭 지켜야 되는 그 약속이 도대체 뭐였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주일날 교육하자 하는데 네. 나는 백화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목요일밖에 쉴 날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간다. 못 간다. 네? 직장 바꾸면 간다. 이 거짓말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직장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쉬는 날이 돼버려가지고 직장인 쉴 날 쉴 수 있습니다. 갑시다 하니까 응, 가야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하게 됐어요. 처음엔 그저 약속의 이행일 뿐이었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돼 마냥 기쁘고 감사했던 사모님.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이후 더 큰 뜻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출학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네. 하다 보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기적을 느꼈어요. 그때 둘째를 낳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우리가 둘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더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그 제일 좋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딸내미를 데리고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갔다고? 네. 둘째요? 네, 둘째가 4개월 됐는데 갑자기 아침에 내가 5시에 시사하고 있을 때 깨웠어요. 그래서 내가 무릎에 앉고 그래서 뽀뽀하고 회사 다녀오겠다고 잘 있으라고 이렇게 우리 집한테 맡기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돌아오니까 이 책상에다가 편지 한 장 있었어요. 어머. 그래서 내가 갑자기 빠보니까 내 여동생의 편지였어요. 네. 치과가 위독하다. 병원에 빨리 오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완전히 식물 인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없고 기계로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도와달라고. 우리가 제일 좋을 때 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될 텐데 왜 안 주십니까? 눈이 필요하시면 눈을 가져가시라고. 애기만 살려달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우리 집 사람도 기도하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내 눈에서. 눈에요? 네. 근데 뭐 너무 울기 때문에 눈이 아픈 줄 알았어요. 항상 이렇게 가면서 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이 이거 뭐냐고 꺼지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불이 아니고 한자가 나왔어요. 부활남 한자로. 그래서 그것을 보더라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고. 꺼지지 않는 거예요. 꺼지라고 해도 부활란 한자가 보이고 불타고 있는 거예요. 두 글씨가. 어느 순간에 깨달은 것이 아, 아기는 죽는구나. 그러나 죽은 아기를 살리신 하나님 계신다. 예수님을 믿자. 그 순간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미안하다 하지만 괜찮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건 내가 헌집한다 했고 둘이서 그러면 같이 신학교 가자. 그래서 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둘째 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헌신자의 삶을 살 것을 서원한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셨고 함께 손잡고 걸어갈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 자녀식 끝났을 때 전화 받았어요. 네. 동경에서 김사무엘 목사님이 네. 전화 주셨어요. 너 어디 사느냐고. 그리고 전화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왜요? 하니까 울고 있는 사람하고 울고 기뻐하는 사람하고 기뻐해요. 그게 멋지한데 이분은 나하고 두 번밖에 안 만났는데 교단도 들리고 교인도 아닌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런 목사 돼야 되겠다. 그때는 이제 목사님은 이제 우리 목사님은 미국을 가고 싶어 했죠. 그런데 저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저게 서른 살이었는데 그리고 훈련을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빨리 가서 2년 대학원을 하고 오자. 그래갖고 짐을 싸고 한국을 갔어요. 목사님이 또 보내주셨고 진짜 강훈련을 받았어요. 그것도 기도원에서. 굳은 결심으로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 김사무엘 선교사의 도움으로 나리따에 교회를 개척한 두 사람. 지나고 보니 모든 순간이 기도의 응답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와,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고 네. 또 이렇게 또 살아오시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네. 그 모든 것들이 퍼즐이 맞춰지듯이 참 이게 그림이 그려지네요. 뭐 누나가 얘기하니까 네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네. 정말 하나가 되는 네. 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마음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나리타 교회가 세워지고 그쵸.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맞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또 비전과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목사님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자꾸 구체적인 사람을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본 사람을 대상으로 전됐지 않습니까? 네. 모르는 사이에 한국 사람 만나게 되고 필리핀 사람 오시게 되고 페루 사람 오시게 되고 미국 사람이 오시게 되고 여러 가지 왜 이렇게 자꾸 구체적인 사람이 되느냐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 속에 아 일본 교회가 아니고 한국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 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래서 누구든지 같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크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한국 여성으로서 그리고 예수님 믿는 딸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던 이 일본 사람들이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놓고 전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앞으로도 이제 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됐을 때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화이팅.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시잖아요. 저희 고향교 네. 패밀리가 일본까지 왜 함께 했습니까? 그렇죠. 글로벌한 방송이기 때문에 네.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두 분을 쓰시는구나. 아멘. 힘 주시고 아멘. 사람도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모님 얘기 듣다 보니까 네. 또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네. 하나님께서 일본에 있는 영혼들 너무 사랑하셔서 네. 특별히 누구를 선정해서 네. 일본에 보낼까 했을 때 두 분을 딱 하나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나랑 동역 가자. 네, 오. 맞아요. 첫날에 많은 수고 많이 하셨는데 네. 네, 오늘 밤에 쉬셔가지고 내일 좋은 아침 되실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아멘. 안돼 두 분을 통해서 네. 너무도 귀한 말씀 들어서 하나도 지금 살아있어요. 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